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인 줄 다 알고 걸어가지만 막상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목회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욕심 부리다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괜한 탐욕을 부리다가 꼬이지 않고 그냥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미래지요. 재앙이나 고난이 아니라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에 처해 두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외에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의 눈물을 마시게 하시고 고난의 빵을 마시게 하시고 일부러 약 올리려고 재미로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탐욕대로 사는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평탄과 형통의 길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찌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역사적인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요셉이 떠오르지요. 형통 그 사람은 곧 요셉이다 이렇게 이꼬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은요 자꾸 나락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형님들한테 배신당하고 억울한 당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죽으면 끌어모어도 되는 그런 한 사람의 개인 재산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보고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때때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잘 다닐 때 그때는 형통했더라 이해가 되는데요 팔렸습니다. 심각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이죠. 죽으면 끌어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가정 총무가 되고 노예로서는 출세합니다. 밥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흉악한 정치범들이 갇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됩니까? 살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살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게 형통이랍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요 요셉에게 형통함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꿈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더라. 그 말이 형통함이지요. 과연 요셉의 삶을 따라가 보면요 아버지 집에서 색동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고모서 그대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발버둥 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빠졌을 때 울며불며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빠져있을 때도 말씀을 부여잡고 그 요셉의 모습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룻밤에 이락스타가 되고 총리가 되지요. 총리가 되는데도 거만하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 그 모습, 노예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그게 형통함이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 속에 세워진 사람은 지뚝비뚝거리고 변덕스럽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죠. 그게 형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결코 만만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극복하기 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만만치 않는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때도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폭탄이 펑펑 터지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이며 그것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복음 속에 가려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사자에게 곧 물려 죽을 때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모습 보고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편안합니다.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그림 언어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시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서를 펴면 여호수아 앞에는 결코 평탄과 형통이 보장된 상황이 결코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를 펴고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절망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런 절망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사막에도 물을 흘러내리는 위대한 사람, 눈만 뜨면 보였던 사람, 길을 인도하는 사람, 모세만 있으면 사막이라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겁이 나지 않는 사람, 모세만 있으면 된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대요. 이제 가나안 전쟁, 치열한 전쟁,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모세가 죽었다.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큰 손실이죠. 자칫 모세가 죽었다, 우리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하기도 전에 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거기서부터 형통의 길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가 시작된다는, 여호수아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극복해야 될 난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뒤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이 앉았고 그 가족들 식구들까지 다 합해서 250만이 모였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순종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말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요, 불평불만 그리고 반역, 달라들고 말대꾸하고 이런 사람, 순종하는 법이 결코 없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어떻게 하나, 막막했겠죠. 항상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오합지졸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합지졸인지 모르니까 위대한 지도자에게 따지기 시작하고 불평하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노예 상태였는데 해방시켜주셨다는 은혜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먹을 것을 줘도 불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땡볕에서 한 번도 영양실조 걸려도 죽은 사람 없었지요. 그러므로 만나, 하늘에서 내려놓은 만나가요, 광야에서 최적한 영양제고 좋은, 가장 좋은 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영양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하루 이틀 먹다가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고기를 내려주시니까 후추 먹고 싶다, 양파 먹고 싶다. 애굽에 있어 솥단지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어떨 때는요, 물 때문에 불만이고 어떨 때는 길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는데 도사들이 뒤에 다 앉아 있습니다.
채워줘도 불만이고 먹여줘도 불만이고 마시게 해줘도 불만이고 옷 입혀줘도 불만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걸었지만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불평입니다. 지겹다 이겁니다. 이 음식이 나는 지겹다. 다른 음식 달라. 불평거리를 찾아내는데 도사들이었습니다. 그 불평거리가 많고 조금만 자기 수에 틀리면 불평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큰 부담과 짐과 숙제를 안고 지금 출발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자연적인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요단강이 범람했더라라고 말하는데 책에 보니까 그 요단강 범람할 때 폭이 18km라 하더라고요. 제가 18km를 상상했는데 그게 굉장히 넓은 범위지요. 그래서 제가 1.8km겠지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직접 가보니까요 18km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리고 평지에서 모압 저편까지 길이가 보이긴 하는데 그 길이가 18km랍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면 그 길을 물로 꽉 차지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18km가 되는 거죠. 누구 한 사람, 무모한 사람 없으면, 무모한 사람이 아니면 곡식 거둘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어디가 푹 꺼져 들어가는지, 어디가 물살이 센지, 어디가 얕은지 전혀 모르는 흙탕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곡식 거둘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자연적인 환경도 여호수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요단강을 건넜다 손 칩시다.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철옹성 여리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강, 산 건너 산, 고난 건너 고난, 어디까지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극복해야 될 상황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지형과 상황과 시기까지 여호수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는 담대할 필요가 있었지요. 담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6절에 하시고 7절에 하시고 9절에서 거듭거듭 당부하십니다. 성경을 얼핏 읽으면요, 상황이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겠구나, 여리고를 만나야 되겠구나, 강해야 되겠구나,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나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조를 잘 보면 어디에 담대해야 될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나 백성들 앞에서나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전쟁을 앞두고 전진하려는 시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명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60만이 왜 죽었습니까? 땡볕이 너무 세서 태양에 꼽혀 죽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60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이유를 여호수아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칼이 없어서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게짝대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지는 것이고 순종할 때 이기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가 막힌 상황에서 형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열한 가나안 전투 중에서도 평탄과 형통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은행의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 이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승리의 관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전투는 기업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업을 위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직접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용사이신 여호와, 전사이신 여호와, 홀리 워리어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전사이신 여호와.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백성들이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적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한 그동안 백성들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뽑아든 그 칼을 백성들을 향해서 휘두십니다. 백성들을 도려치십니다. 이게요, 열왕기상하에 잘 나타나 있죠.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시고는 다시는 칼집에 그 칼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칼을 날리시든지 백성을 위해서 칼로 내리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할 일은 칼을 열심히 갈고 날을 세우고 화살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하고 정례를 정비하고 이런 것에 정례를 서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전 백승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칼을 갈고 총칼을 모으고, 그게 아니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오늘날은 이 거룩한 전쟁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성경에서 더 이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전쟁이죠. 전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전쟁은요, 더 이상 남을 죽이고 짓밟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으려는 전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싸우셨던 전쟁을 싸우시고 이기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이웃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세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 전쟁의 출발이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는데도 고집은 그대로고 오히려 고집이 더 세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거부하고 이런 사람이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대열에서 열심히 혼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혈기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욕심도 죽이는 전쟁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지키려는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형태가 구약하고는 바뀌었죠.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날도 바뀌지 않는 오직 한 가지는 승리를 위해서 구약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고 평탄과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느 부분에 강하게 되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쓰다가 오셨습니까? 내지는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강하게 되려고, 무엇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예를 쓰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은요,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것들에 강하게 되려고 많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이 새 양반이 되는 줄 압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입신 출세해야 담대하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그러면서요 큐티 안 합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어서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일동 안 하는 사람 문제지요. 그러면서도요 좋은 직업, 좋은 많은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어리석음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보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좀 평탄과 형통의 길을 가보자,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또 봄학기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제 바라는 소망은요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워오고 기독량만 듣고 난 뒤에 바르게 해석해주면요 목사님 그게 아니래요.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대로 그들 믿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할 때 그 길에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해서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치열한 전쟁, 또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이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체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며 또 하나는 간증해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